실전 매매 시간이죠. 진격의 진경입니다. 다른 시간대에서도 이 코너에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거론될 만큼 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 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저희 포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쿠챈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1일에 신규 편입 후에 단숨에 목표가 달성해서 당일에 수익 실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 누적 수익률은 120%. 흥국 FNB는 목표가 익절가 계속 높이며 대응하고 계시죠. 11% 수익이고요. 바른손 E&A, 강스텐 바이오텍, 그리고 부방까지 현재 포트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포트 AS 받아보겠습니다. 흥국 FNB 관심 두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주실까요? 네, 지금 흥국 FNB가 이제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가장 힘찬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10% 좀 수익을 넘어가면서 흥국 FNB에 대해서 전략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좀안 좋은 상황도 분위기도 또 싱숭생숭하다 보니까는 종목별로도 어지러운 모습 보이고 있죠. 다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고점을 꾸준히 기록하는 종목은 드문데 그 안에서도 바로 흥국 FNB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고점이 좀 돌파가 된 상황인데 전형적으로 5일선,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정배열 상승 추세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만원선도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월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지만 흥국 FNB를 보시면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바로 주가 자그 월봉상 흐름 자체가 윗방향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로 방향성을 만들어지면서 거래량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오르고 조정을 또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는 이만큼 안정적인 종목도 찾기 드물 정도로 흥국 FNB에 대해서 제가 좋은 의견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여전히 긍정의 시각 주셨고요. 기생충 포인트로 해서 바른손 E&A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 종목은 한4% 수익이에요. 물론 수익이라 좋지만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치고는 아직까지 수익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이 종목 정리할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갈까요? 네,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 E&A 아직까지 충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은 최근의 주봉 흐름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 보이고 있죠. 다만 바른손 E&A의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주선 부근에서 연사주간 꾸준히 가격대를 지켜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안에서도 아무리 실적 좋고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추세를 이탈한다든지 이평선 자체를 좀 무너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바른손 E&A의 경우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지라인을 충분히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영화 기생충의 제작사로서 다시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추가적으로 베트남에 이어서 태국도 개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배급사로서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다 보니까는 해외에서의 순이익도 충분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동 종목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외국인의 지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분이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종목들 흐름 보면은 계속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고 어떤 좀 가격라인이 이탈하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바른손 E&A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121선을 좀 지지를 해내주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충분히 지지라인을 좀 구축해 놓은 종목들이 힘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른손 E&A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유해서 충분한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스텐 바이오텍까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종목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요 며칠 좀또 나아지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강스텐 바이오텍도 확연하게 좀 좋아질까요?
네, 강스템 바이오와 그리고 다른 제약 바이오주와 좀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사들이 좀 계속적으로 사태가 이뤄지면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안 좋은 상황으로 좀 연출되고 있지만은 강스템 바이오텍의 경우는 기관의 자금 조달까지도 성공을 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강스템 바이오텍의 경우는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목표가의 경우는 16,400원,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14,3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단기적으로 좀 16,000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가격라인 도달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저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제약 바이오주가 계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스템 바이오텍의 경우는 반대로 지지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전히 가격대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죠. 요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충분한 기대감이 있다면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더 유의 깊게 보셔야 되십니다. 자, 월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일단은 지난번에 한 차례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고 나서 오히려 20월선을 깨지 않고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지난달보다 서서히 또 회복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스템 바이오텍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달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스템 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제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에 있는 세 종목 모두 다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은 무엇일까요? 신규 편입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 종목이 부방이네요. 현재 포트에서 한 2% 손실 보고 있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꺼내 주신 걸까요?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부방이라는 종목을 좀 다시금 편입을 해서 수익을 노려볼까 하는데요. 네. 지주회사로서 일단 자회사를 관리를 하고 또 부동산 임대라든지 어떤 신규 사업 투자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이제 8월 말에는 계열사였던 쿠첸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지주회사와 그리고 주력적으로 좀 사업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편입을 통해서 오히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올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LG 전자의 수처리 자회사 인수 기대감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부방그룹과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의 프라이빗 에쿼티 2파전이 좀 열렸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모건스탠의 프라이빗 에쿼티도 포함해서 이번에 또 3파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너 일가가 또 지분을 보유를 했는데 테크로스와 시너지를 한번 모색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크로스의 경우는 그 평형수 분야 그 처리 장치 분야 1위 업체로서 만약에 이렇게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육상 수처리 부분으로 충분히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좀더 어느 정도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관련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는 영업이익을 또 40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워낙에 유별 자체도 높고 부채가 거의 없으면서 무차입 경영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춘 만큼 부방의 경우 제가 새롭게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가지고 좀더 수익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방 좀 가격 라인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한 1.4% 정도 밀리고 있고요. 3,775원대 6월 말경부터 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긴 흐름부터 한번 보죠.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려왔다가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흐름이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부방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요즘 종목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과 같이 밀리지 않고 가격대를 강하게 지켜내주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찾아내고 있는데요. 자, 부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여전히 현재 가격대를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내주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방의 경우를 새롭게 신규 편입을 했던 거고요. 자, 일봉의 형태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의 경우는 강하게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선 부근에서 안정적인 지지라인을 좀 만들어놨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21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오히려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지라인을 좀더
더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얼마만큼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또 지지를 해내주느냐가 종목이 어느 정도 성공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방도 마찬가지로 이평선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좀 정배열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충분한 바닥권에서 좀 노려보는 종목이다라는 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경우는 요즘에 계속적으로 소외가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강하게 120주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자, 일단은 주봉의 흐름을 제가 좀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의 경우는 일전에 17,000원대까지도 주가가 머물렀던 종목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시장 안에서 소외가 되면서 일단 3,0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주선을 돌파를 해내주었기 때문에 다시금 지금부터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안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이평선 자체를 좀 돌파하면서 강하게 방향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트렌드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방의 경우는 주봉에서도 충분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충분한 바닥권이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봉에서도 이제 막 고개를 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워낙에 납포 과대가 되어 있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방도 이 기준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방의 경우는 제가 3,850원대에서 좀 매수를 한 상황이고 최종 목표가의 경우는 4,330원 노려보고 있습니다. 다만 손절가의 경우는 기준에 3,800원 제시했지만은 요즘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오늘 장 3,700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방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라인까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진격의 진경 포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네 종목입니다. 앞서 처음에 화면에 소개됐던 거와 동일한데요. 누적 승률 120%, 그리고 모두 다 지속 보유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다시 한번 부방 포인트 저희 잡아봤습니다. 자, 진격의 진경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